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종빵.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집 중에 하나예요. 편의점 음식. 편의점 음식 털어먹기. 다시 한번 시작. 편의점 음식 털어먹기. 털어먹기 아닌데? 한식대. 편의점 한식대 양식. 광고로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광고 절대 아니라는 거. 광고 좀 다 달라는 거? 달라는 거. 그 바로 광고 해버린다는 거. 한다는 거. 우리 거. 그러면 무슨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누가 양식을 먹고 누가 한식을 먹을지 게임 주세요. 오늘은 한식 대 양식과 한식에 관한 퀴즈와 양식에 관한 퀴즈. 오, 요리 문제. 첫 번째 문제. 한식은 반찬수에 따라 몇 첩 반상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3첩 반상, 2번 5첩 반상, 3번 8첩 반상, 4번 6첩 반상. 정답. 3번 8첩. 정답. 아, 이거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거 약간 우리 같은 미식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문제야. 우리 집 같은 경우는 12첩 반상을 먹어. 아, 진짜 막말로? 12첩 반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 막말. 두 번째, 한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밥, 2번 고추를 이용한 매운맛, 3번 음식. 2번 아. 고추를 이용한 매운맛. 4번 육류. 4번 육류. 정답. 나 같은 미식가들은 진짜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다 아는 문제야. 근데 밥 그치? 번외 경기로 지금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양식의 사전적들 세 가지를 빠르게 말씀해주세요. 서양 음식, 문서의 어떤 틀, 그리고 자연산의 반대말이 양식. 인위적으로 물체를 키우는 거죠. 정답! 야, 그래, 잘한다. 자, 저는 양식 주세요. 와, 근데 이게 뭐 다냐? 술랑 까르보나라. 술랑 까르보나라 파트시네라는 음식인데요. 여기 또 제가 양식 전문가로서 이거는 뭐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이거 어떻게 먹냐? 계란을 톡 이렇게 해줄 때. 어, 맞아? 아, 술안이구나. 어, 술안 누나. 술안 누나 노래 잘 부르잖아. 이 밤에 취지. 이 면이 편의점 거 덥지 않게 되게 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넓은 면을? 이거 저거다. 넓면. 이게 페투치네요. 아, 이게 페투치네. 아, 맞다. 저는 이 전통 곰탕. 아, 쌀이곰탕. 쌀이곰탕에 만두를 넣어서. 야, 씨. 이것도 비주얼 괜찮네. 이것도 가격이 4,300원이에요. 이게 해가지고. 네. 아, 이런 편의점에서 먹을 필요 없지 않아? 그쵸. 요리예요, 사실. 자, 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맛있다. 오, 야, 너무 맛있다. 약간 서양 음식의 대표적인 특징을 내가 발견했어. 살짝 느끼도 해. 와, 이게 그거잖아. 편의점 꿀조화. 어때요? 그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 사실 레스토랑이랑 비교해도 맛이 현저하게 떨어지긴 해. 뭐가 좀 들리겠는데 지금. 근데 맛있어. 짭짤구리한데 약간 느끼한 느낌 있지. 아. 까르보나라의 약간 정석 같은 느낌 있어. 아. 굉장히 먹을만합니다. 저는 만두를 넣어서 그런지 국물이 엄청 없어요. 이게 쫄아가지고. 담가 먹으니까 만두국 느낌 나요. 만두국. 다음 음식 주세요. 아, 야. 한국 음식의 특징이 고추 양념이 또 나왔네요. 아, 이거 저번에 먹었던 그거네. 편의점 스테이크. 아, 무쇠살. 요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돼 있죠? 와, 비싸다. 얼마야? 7,900원이에요. 이게 그냥 한식이 아니고 노년동 한식이잖아. 아, 노년이 붙어있어. 그래. 아, 그럼. 그리고 놀랍게도 요거의 가격은 9,900원. 그럴 바에는 편의점에서 왜 먹는 거야? 근데 아, 7,900원 치고는 엄청 양이 적은 것 같아요. 양이 조금 실망스럽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터를 할 줄 아는 거 맞아? 뭐가 문제야? 왜 이래? 몰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몰라. 그리고 저는 또 한식하면 밥이지 않습니까? 고기만 먹지 않잖아요. 술안주 같아, 술안주. 술집 가면 나오는 안주 있잖아. 그 맛이야. 사실 먹는 건 모르거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요, 사실.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걸. 다음에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부채살이거든요? 응. 왜 부채살인 줄 알아? 네. 부채가 필요해. 용기가 너무 많이 나. 진짜로. 야, 이제 먹을 만해졌다. 와, 야, 냄새가 오진다. 어, 냄새는 고기 냄새 나요. 근데 혹시 여기 사생방인가? 자, 준비! 메이데이 메이데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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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제가 또 나름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한국식으로다가 비벼왔거든요. 와, 씨. 한국식은 한국식 한입만. 귀여워. 아.
먹으라고. 고기 먹어. 아, 고기라도 찍어 먹어. 야, 맛있다 이거. 진짜로. 아야, 욕심. 침을 왜? 아버지. 나 이게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집중하다가. 야, 뻑뻑해 이거. 아, 뻑살이야? 나 먹는 살 지금. 자, 저는 떼기가 완성이 됐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쓱. 어, 먹어볼까? 입맛. 그렇게 살고 싶어. 그때 이끄주세요. 오! 겨버린다. 매콤하니 한국에는 밥심이라고 하잖아. 딱 밥심이야. 야, 이거 맛있네. 이거 되게 맛있네. 솔직히. 이제야 한번 제 음식을 먹어볼게요. 안 밀리는데 스테이크 맛이? 아, 둘 중 하나 먹으라. 나 이거 먹을 것 같아. 나도 이거. 다음 음식은 저는 오 오야 대게 그라탕. 저는 야, 너 대게 그라탕. 와, 야, 이거 되게 좋다. 비주얼 대박이다. 계란도 들어있어. 뭐야? 비빔밥.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냐면 이건 3,900원. 오, 이거 싸다. 야, 이거 괜찮다. 3,600원. 이게 3,900원밖에 안 해? 3,600원이네. 이거 3,600원, 이거 3,900원. 저 같으면 이걸 사 먹겠어요. 와우. 야, 이거 있을 거 다 있어. 고추장도 있고 참기름도 있어. 와우. 아. 야, 이거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갔어. 이게 한식이지. 와, 이거 보세요.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오늘 너가 완승이네. 어, 가성비 뒤지는데? 그래. 3,600원? 야, 3,600원에 이 정도면 진짜 최고다. 맛은 어때? 맛있어. 그래? 심지어 맛있는 맛이야. 맛이 건강한 맛이야. 인스턴트 맛이 안 나. 다음에 우리가 먹어도 이거 먹어도 괜찮을 건데. 밥 먹을 때. 와! 와, 이것도 괜찮은데? 어, 되게 그라탕도 되게 안 그렇당. 비주얼이 안 그렇당. 비주얼 되게 그렇당. 우와, 이게 진짜 다양한 음식이지. 어? 새로운 맛이야. 나 안 먹어봤어. 맛있어.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 비주얼이가 저게 너무 맛있어 보여. 또 이거엔 곰탕 쓱 먹어줘야 되거든. 근데 와, 씨. 전 이것처럼 많이 먹고 너무 느끼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편의점 한식 대 양식 콘텐츠를 해봤는데, 저희가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콘텐츠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거 꼭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의 교훈 또 한번 고맙습니다. 오늘의 교훈, 한국인은 밥심이다. 다음에도 또 재밌고 또 맛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했습니다. 월월.